대전시가 정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온통 세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화폐 온통 대전의 혜택이 더욱 추가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대전시 소상공인과 권호봉 과장과 화상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로 5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온통 세일을 개최합니다. 대전시는 온통 세일의 슬로건을 힘내세요. 소상공인, 응원합니다. 대전 시민으로 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시민과 소상공인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기간인 11월 한달 동안 대전 전역에서 최대 25%의 혜택과 다양하고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에 혜택을 주는 온통세일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온통 세일 기간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최대 25%의 캐시백 및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기본 10% 캐시백을 드리고요. 50만 원까지 사용 시에는 추가로 소비촉진 지원금이 10%가 더해지고 또 플러스 할인 가맹점 이용 시에 5% 할인 혜택이 추가되어서 최대 25%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례로 실제로 50만 원을 사용하시면 최대 12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100만 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온통대전 홈페이지와 앱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 구매 한도와 캐시백률이 상향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11월 한달 동안은 온통 세일과 정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응원하고 소비 진작 및 구매 촉진 붐을 조성하고자 사용 한도 및 캐시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매 한도를 현재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요. 캐시백도 50만 원까지는 소비 촉진 지원금을 포함해서 20%로 높이고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10%의 캐시백이 주어집니다. 네, 소비 촉진 릴레이도 함께 준비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소비 촉진 릴레이는 지역별로 소비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서구를 시작으로 5개 구청에서 자치구별로 2일씩 자치구의 날을 정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온통대전 1만 원 이상을 사용하신 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매일 500명씩 1만 원의 온통대전을 충전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릴레이 행사가 끝나고 이어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대전 전 지역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매일 500명씩 총 1만 명에 대해서 1만 원씩 충전을 해드리는 행사를 계속합니다. 또한 각 자치구 내에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상권 등 70여 교서에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경품, 페이백 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통대전 홈페이지와 앱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셔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혜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전용 온통대전 쇼핑몰, 사회적 기업 온라인몰인 로컬푸드 품앗이 마을 등 온라인몰 이용자들에게 사용 금액별로 페이백 및 할인 쿠폰 등을 지급하고요. 또한 그 시내 9개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사이트에서도 행사 기간 중에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해서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요. 예,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혜택이 정말 풍성한데요. 특별 가맹점에서도 혜택이 있을까요? 네, 플러스사인 가맹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행사 기간 중 플러스사인 가맹점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1만 원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 매일 50명씩 추첨해서 3만 원에 온통대전을 충전해서 지급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시내 38곳 영업점에서 온통대전 3만 원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트별로 최대 5% 즉시 할인 또는 사은품을 증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통대전 운영 대행사인 하나은행에서 통큰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11월 중 온통대전 30만 원 이상 이용자 중에서 3천 명을 추첨해서 냉장고, 건조기, 스타일러 등 푸짐한 경품과 모바일 쿠폰 행사 등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 연대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행사 때도 관련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온통 세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소비 촉진의 의미를 넘어 각 지역과 상권 상점이 다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연대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나눔, 배려 가치, 공유를 통해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 중에 온통대전 앱의 온정 나눔 기부자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감사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온통대전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온통대전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네, 대전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온통대전이 인기리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온통대전 카드 발급자가 40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는 성인 인구 3명 중 1명으로 모든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8천억 원을 발행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확대된 1조 3천억 이상의 온통대전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지난 9월에 오픈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몰과 12월 오픈 예정인 온통배달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온통대전이 단순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전 시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지원하는 진정한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통 세일 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시는 행사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집합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캐시백 경품 위주의 행사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온통대전 가맹점에 대해서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구 상권별로도 자체 방역을 추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생활 방역 수칙에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통대전이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부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니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혜택도 받고 지역 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억 원 이상의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는 10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온통 세일과 관련해 대전시 소상공인과 권호봉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